자, 우리가 보통 디자인할 때 이 감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얘는 감각이 좋은데? 뭐 모션감이 좋네. 혹은 뭐 리듬감이 좋아. 뭐 형태감, 곡감. 네, 이건 좀 솔직히 무리해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감 중에서 스케일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. 안녕하세요, 중코바입니다. 자, 일단 이 스케일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스케일의 뜻은요, 규모 혹은 크기라고 하고요. 그렇다면 스케일감이 무엇이냐? 딱히 뭐 어디에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. 제가 그냥 하는 말인데, 이 스케일과 감, 이 감은 콩글리시인데 감각을 더한 그걸 바로 스케일감이라고 합니다. 어떠한 한 공간에서 작은 오브젝트와 큰 오브젝트가 배치되면서 크기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감각을 바로 스케일감이라고 합니다. 솔직히 조금 어렵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방식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면은 어떻게 조금 더 웅장하고 좀 더 매력적이고 전문적인 느낌이 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는 기준점을 만드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막이 있습니다.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뭔가 내가 가늠하기가 사실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, 크기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오브젝트를 넣어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뭔가 이전에 봤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산이 조금 더 웅장하고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된 오브젝트를 크기를 더 줄여준다, 그렇다면은 어때요? 상대적으로 훨씬 더 사막이 크게 보이겠죠.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낙타와 사람이 있죠. 우리가 이렇게 스케일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이기 때문입니다.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성인 남성이라고 하면 평균 174 정도, 그리고 뭐 낙타의 키가 2m라고 대충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한 화면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사막은 엄청 크겠구나라고 크기의 차이를 느끼면서 뭔가 좀 더 대비를 통한 디자인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번에 도형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도형이 있으면은 이게 뭐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작은 오브젝트를 넣어주면요, 이런 식으로 스케일감을 살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굉장히 커 보이고 뒤에 있는 이 동그라미 더 커 보이죠. 자세히 보면 리듬감이 조금 느껴지는 거죠. 큰 오브젝트와 작은 오브젝트가 생성되면서. 자,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크기가 들어간다면 어때요? 스케일감이 더 많이 느껴지겠죠. 사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7, 8배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 계단 예시도 있습니다.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면 네, 이런 식으로 뭔가 이 계단이라는 공간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큰 공간에 있는 현실에 없는 느낌인 것처럼 표현이 되었죠. 더 재밌어진 거죠. 기본적인 쉐입을 하나 만듭니다. 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, 사실 이게 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작은 쉐입이 들어갑니다. 이 자동차가 들어가면서 여기 뒤에 있던 이 동그라미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죠.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오브젝트들, 그리고 이런 선들 같은 걸 채워주면은 이 디자인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. 바로 이 곡감, 아니 스케일감을 활용을 해서요. 자, 두 번째는 바로 공간의 재배치입니다. 자, 이러한 문으로 된 디자인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. 만약에 우리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고 이 문이 열린다고 치면 저 공간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정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엌이나 방 같은 게 있겠죠? 그럴 겁니다. 그래야 돼요.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스케일감, 이 공간의 재배치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안에는 구독과 좋아요, 아니 이렇게 뭔가 다른 공간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. 조금 더 스케일감이 다른 이런 하늘이나 우주 같은 게요. 뭐 예를 들면은 가장 흔한 게 이런 거죠. 우리가 이 문구멍 안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흔한 풍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르게 이러한 사막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좀 묘한 느낌도 생기고요. 또 이 작은 이 문구멍보다 굉장히 큰 공간이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케일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훨씬 더 재밌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. 자,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눈이 있습니다. 사실 이 눈을 활용한 이 모션 그래픽이 굉장히 많아요. 스케일감을 바탕으로 단순하게 이 눈동자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 눈동자 안에는 뭔가 이런 식으로 우주가 있다라거나 쭉 빨려 들어갔을 때 웅장한 느낌의 연출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어떠한 공간 안에 다른 공간을 재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스케일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냥 단순히 쉬운 예시로는 이런 겁니다. 사실 뭐 커피 안에 당연히 커피가 있어야겠죠, 물 같은 게. 하지만 이 공간에는 다른 공간을 배치를 해주는 거죠. 이런
숲, 스케일감이 다른 공간들을요. 뭐 이 전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안에는 당연히 필라멘트가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물속을 표현을 해주면서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는 그냥 비슷합니다. 타입4에도 스케일감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? 바로 KDA의 Baddest의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그러한 느낌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그냥 매력이 없지만 자, 여기에서도 작은 오브젝트들을 넣어주는 겁니다. 하지만 오브젝트가 아니라 타입4, 디자인, 즉 텍스트를 넣어주는 거겠죠. 자,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커 보이면서 조금 더 이런 스케일감으로 인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더 큰, 이 D자를 넣어둔 거죠. 이렇게 더 큰 스케일감의 텍스트가 있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KDA에서 활용이 되었던 그러한 모션 그래픽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어때요? 오늘 이 스케일감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자, 어떻게 보면 이 크기의 대비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스케일의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이 스케일감을 잘 표현한 영상 하나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이제 3D로 우주선 실제 크기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둔 건데 조회수가 이게 뭐야? 와, 1900만 이런 걸 해야 돼요. 이거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갔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재밌어집니다. 이러한 스케일감을 통해서 이런 큰 공간 그리고 이러한 큰 우주선들이 나오니까는 되게 굉장히 막 웅장해 보이고 뭔가 상대적인 크기 차이로 인해서 재밌어 보이죠. 나중에는 지구보다 큰 우주선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어우,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? 되게 뭔가 실제로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크기들이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뭔가 되게 재밌고 그렇습니다. 오늘 스케일감 배우고 나셨으면 앞으로 뭐 디자인이나 모션 그래픽을 보실 때 어디에 활용이 되었는지, 아,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아, 자, 네, 마무리 잡담이 좀 길었죠?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건 뭐 태양계까지 가는 겁니까? 이거 어디야?